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와 5년간 함께했던 모닝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직장을 나와서 쉬면서 소일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탔던 모닝이 올여름 대한민국의 산천을 누비던 그 차량이 되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계곡, 펜션, 폭포, 해수욕장, 그리고 캠핑장까지 함께했던 모닝을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같이 있던 미니 쿠퍼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소형차 두 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과 함께했던 섭심하는 계곡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평에 있는 용추 폭포죠. 용추 9곡 중에 제1곡이었던 이곳. 그리고 서해에 있는 왕산 해수욕장과 을왕리 해수욕장 등,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계곡 황정계곡 내에 있는 허브나라. 아름다운 곳들이 만발한 곳입니다. 황정계곡의 최상위에 있는 용소입니다. 여기는 제가 6월 초에 장마가 오기 전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물이 많고 계곡이 추웠습니다. 더운데 추워요. 여기는 서해의 동막 해수욕장과 함어동천 계곡. 가뭄이 한참일 때 들렸기 때문에 계곡에 물한 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요적사 폭포 계곡입니다. 당일치기 최고의 계곡이기도 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찾습니다. 그리고 영남 알프스의 심장 대내골입니다. 여기는 계곡과 숲이 함께 우려져 있죠. 지리산, 중산리, 대군, 그리고 달군 계곡, 내령 계곡까지 이렇게 미니와 모닝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계곡은 무주구촌동의 덕유산 계곡입니다. 이제 앞으로 K5와 신행 아반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